안녕하세요. 맨 오브 라만차에서 세르반테스 그리고 돈키호테 역할을 맡게 된 홍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작품이 좋고 이 작품은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하고 싶은 작품이고 다른 작품들 같은 경우는 좋은 의미로 좀 소모되는 느낌을 받는 작품들도 있지만 이건 좀 충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지방 공연이었을 거예요, 아마. 공연은 뭐 사실 마지막이라서 더 힘을 쏟았던 기억, 큰 기억은 없는데 사진을 찍어줬더라고요. 마지막 인사하는 모습을. 그 사진이 되게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공연에 기사식으로 인사하는 사진이. 네. 홍광호가 담고 싶은 캐릭터인데 비슷하지 않더라고요. 이상주의자를 꿈꾸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아무리 간교한 요술로 결과를 흐려보이게 한다 해도 노력은 숭고하게 남는 것이다. 가슴 속에 좀 새기려고 하고 있고 공연이 끝나면 더 쌩쌩해 있어요. 녹초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힘을 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작품을 보시면 일단 메시지가 너무나 명확한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좋은 메시지를 담아 가실 수가 있고 저는 이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 이 극중극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어떻게 하면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을까 좀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마냥 무겁기만 한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했고 또 이번 시즌도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관객분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제 꿈이에요. 우리 맨 오브 라만차의 심오하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관객분들에게 쉽고 편안하게 강요하지 않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관객분들이 꿈을 생각하면서 객석에 이제 문을 빠져나가신다면 그거보다 좋은 꿈이 있을까.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공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힘을 들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은 없다.